예,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예라입니다. 예, 그 진짜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방송 MC 한 지가 꽤 됐어요. 한 3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는데 저는 마침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 요새 이 정치인 관련 토크쇼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있기는 못 봤던 있지만.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해라 기자랑 저랑 둘이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보다 정치를 쉽고 가깝고 그리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눈높이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포트 많이 여쭤보고요. 네. 그 오늘 첫 순서잖아요. 네. 항상 첫 순서, 첫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는 게 우리나라의 또 전통적인 과정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데일리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김기현이 가장 중요할 것이란 그분이 다 예견하시는 게 그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그 얼마나 고민 끝에서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네. 모시느라고 네. 제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일정 맞추는 것도 사실 힘들었는데요. 원래 제가 사실 오늘 다른 뭐 지역 일정이 있는 것을 취소하고 이데일리에 무조건 가야 된다. 우리 신일 교수님, 이해라 기자님 만나서 정말 국민들에게 따끈따끈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뭐 저희 얘기는 빼셔도 돼요.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좀 따끈따끈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오늘 오전 중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 고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우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려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그 이 패종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제 회복을 통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역시 개딸들이 워낙 무서운지 뭐 국민 민심은 관심이 없고 개딸심에만 그냥 의존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 이게 뭐 잠이라는 길로 가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그분이 가져왔던 사법 리스크는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 전부터 제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요. 대선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0가지가 넘는 의혹 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의혹 덩어리 갈수록 하나씩 증거가 더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뭔가 이제는 손에 잡힐 상황이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방탄 조끼만 계속 입히더라. 그러면 그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 폭발 직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진실의 힘이 워낙 무서운 거니까 증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겁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임기 내에는 사실은 그 어떤 수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도 당연히 알 텐데 그런 속에서도 고소를 했다. 그래서 참 그 점을 좀 그 점이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요. 공소시효가 3일 남아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말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치더라도 그 3일밖에 안 남은 그 기간을 갖고서 예. 이걸 뭐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왜 저러느냐. 이건 물귀신 작전이다. 그리고 뭐 기왕에 이래 됐으니까 막 재라 뿌려보자. 뭐 이런 생각 아닐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김혜경 그 부인 되시는 뭐 김혜경 여사 그분의 법카 의혹 이것도 지금 뭐 핵심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늪에 빠지면 정말 늪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프를 던져달라 그래도 그러지 않고 혼자서 막 발버둥 치고 하면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다 같이 공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서 제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준석 아니 이준석이 아니라 이재명 그 당시 그 민주당 후보였죠.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 부정부패의 어마어마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 이슈에 대한 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 원내대표실에 걸었던 백드랍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들은 화천대유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저도 몰라서 처음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황당히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슈가 추석, 작년 추석에 국민들끼리 만나면 화천대유 하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그 조금 어찌 보면 그 시니컬한 그런 그 인사말들이 돌았단 말이죠. 그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떻게든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거의 발버둥 치듯이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다 이 추석 민심에서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다 노력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제 초선은 왜 당대표, 원내대표 못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는 잘 몰라요. 그게요. 9월 예. 1일 날 채널A의 예. 단독 보도로 나온 얘기입니다. 뭐 근데 예. 보도됐다고 하니까 뭐 보도된 예. 것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 사실은 모르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초선이잖아요. 초선도 0.5선, 아직 1.1선 날이 0.5선이잖아요. 국회의원 되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 대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 0선이에요. 1선, 초선 단위 0선이에요. 0선. 그러니까 뭐 선수 때문에 대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당을 잘 이끌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질을 갖췄느냐.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예. 지금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요? 우리 당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으면 사실 개딸들에게 포획되지 않는, 개딸들이 포로가 되지 않는 공정과 중립성을 갖춘 그런 그 마인드, 그걸 갖춘 지도부가 탄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 완전히 거꾸로 갔죠.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이 잘못된 팬덤의 편승해서는 안 된다. 얼른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민들 편에 서 있는 그런 형태로 당내의 각종 뭐 왼쪽 얘기도 있고 오른쪽 얘기도 있고 또 뭐 높은 얘기도 있고 낮은 얘기도 있단 말이지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틀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 통합의 리더십. 지금 그것이 네.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내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이 내홍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정말 죄송스럽게 일단 국민들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동안 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밀어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 치실 때마다 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뭐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런 진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전국정당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뭐 진통이다 뭐 상고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실제로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보실 때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산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했던 자산들이 있습니다. 젊어지고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우리가 예. 그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우리의 전통의 계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런 많은 장점을 잘 발휘해 주면 좋겠는데 요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그런 장점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가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뭐 리더의 자격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예. 좀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빨리 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징계라고 하는 건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실체에 대한 조사도 했고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명도 듣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 윤리위원회에 갈 것이었어요.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저렇게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뿐 넌센스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봅니다. 또 가처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가처분을 계속 뭐 한다고 하고 또 해왔지만 글쎄 뭐 가처분 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 전 대표께서 보실 때 추가 징계 예의가 나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가령 이제 뭐 이게 그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비상 상황을 이렇게 선포하고 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자기 지위가 뺏겼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성원 입장인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든 당 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의 그런 품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개인의 이익, 내 개인의 지위, 그보다는 좀 더 성공 후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동안 보였던 행태들을 보면 성공 후사의 정신은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했던 발언 행동들은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이렇게 그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윤핵관이 이른바 윤핵, 전 사실 그 표현이 그렇게 썩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은 어느 정권이든 다 있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 저는 네. 그렇게 핵관 없는 정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 뭐 친문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윤핵관도 왠지 모르게 특별해 보이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그쪽도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친윤의 핵심이 진짜 좀 물러났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장제원 의원도 뭐 이 뭐죠? 자기가 임명직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권성동 현 원내대표도 뭐 비대위 그때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사실 대통령 윤 대통령과 가까운 아주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지칭되시는 분들 경우에 장제원 의원은 사실 맡아 있는 당직도 없고 직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놓으라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내놓으라는 거 외에는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 임명직 안 맡겠다고 선언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비하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입장 바꿔놓고 그럼 당신 같으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단을 했다. 저는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의미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면 진짜 뒤로 물러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아마 그렇게 실천할 겁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하고 표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때 뭐 이거 의총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사람은 이제 좀 뒤로 이선으로 물러날 것이다. 예? 그 대략 제 짐작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선들이 대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초선이 친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요. 예. 또 뭐 재선, 삼선, 사선 뭐 이 역할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역할 잘한다고 보세요, 초선들? 제가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 때 처음 들어와 초선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예, 예. 그 무렵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초선할 때는요.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그 이게 뭐 그 움직임들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데였습니다. 그때 제 새정치 수혜 모임이라는 예. 그 정치 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당의 개혁, 변화, 혁신들을 주도해 나갔었고요. 그 이전에는 그 미래연대인가 하는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 새정치 수혜 모임, 그 후에 또 민본 21 이런 형태로 해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개혁과 변화를 위한 모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21대 국회 대선에서는 그게 조금 이게 그 흐트러져 있었다가
이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개혁의 목소리를 낼 때도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이 이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옳고 어느 방향이 틀렸다 할 수 없어서 저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 뭐 친윤 그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거였어요. 뭐 친윤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덜 친윤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아. 좀 더 뭐 반, 이게 세미, 그러니까 절반 뭐 친윤 그룹도 있겠죠. 뭐 엔타이 친윤 예. 그룹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각 그룹별로 색깔에 맞는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건전한 것이다. 무조건 좌측이든 우측이든 중간이든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당이 생명을 잃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비대위 구성 그 목소리에 친윤들이 아니죠 초선들이 네. 많은 역할을 했다.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 새롭게 이제 출범 준비는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성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뭐 비대위 구성에 네. 큰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구성되는 비대위는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당 체제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관리형이기 때문에요. 기간이 길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당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여서 그러니까 뭐 관리형 비대위가 되는 거여서 누가 되느냐 큰 의미가 없다고 일종의 생각합니다.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대표님 보실 네. 때 언제 전당대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뭐 저는 하루 뭐 as soon as possible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지체가 되면서 예.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민주당하고 꼭 같이 이게 예. 서로 이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이 상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대통령한테 공격하고 영수회담하자 그러고 뭐 특검 뭐 심지어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겠다고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빨리 언제요? 언제 아무리 늦어도 금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금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새해가 바뀌었는데 예. 아니 해가 바뀌었는데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뭐 저기 뭐 갈팡질팡하고 있고 정상적인 지도체제도 못 갖추고 있다. 저게 제대로 정당이냐 국민들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월에 전당대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 정도의 그 이 전당대회 이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럼 11월 말인데 솔직한 얘기로 10월 달은 국정감사로 이제 다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산 시즌인데 사실상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역 예산이나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전당대회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좀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든 의원이 풀타임으로 국정감사에 매달리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뭐 이게 가용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 여유도 별로 예. 없어요. 가용 인력도 없고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10월 24일인가에 마쳐지거든요. 그 이후에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 예비심사 해봐야 한 2, 3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 했다가 한 2, 3일 정도 해서 예비 심사하고 예. 그 후에 예결특별위원회로 가는데요. 예결특위 한 4, 50명 되는 의원들, 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250명 되는 의원들은 예결특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다수 의원들이 사실은 예결위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예. 참석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전당대회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겠습니다. 아예 우리 당은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 활동하면 됩니다. 전당대회 나면 후보들이 열심히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일정하고 차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 예. 비근한 예로 작년에 11월 초에 저희들이 11월 6일인가에 대통령 후보 뽑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것도 전당대회고 그건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당대회고 그 전당대회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캠프에 들어가 직책 맡아서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정기국회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잘 했거든요. 제가 그때 네. 원내대표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 사실 이준석 대표 측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창당 얘기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제가 창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무리수를 줄 수 없을 때 아마 창당을 할 것이다. 창당의 영광은 그들께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은 뭐 창당 같은 거 안 한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윤석 대표가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사는 봤고요. 그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창당 안 한다는 약속.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김 대표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는 그 이게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요. 예.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고. 아니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밖에서 창당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예. 하는 건데 약간의 그 배경에 대한 예. 설명이 필요했어요.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도 없고 심지어 천막 당사 그리고 제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뭐 그냥 압수수색을 주변 사람들이 막 당할 때도 당적 그대로 제가 지켜왔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지켰고요. 그런데 그런 뿌리를 가져온 정당입니다.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투루 이렇게 보이겠지만 아 그렇게 쉽게 무너진 정당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샘이 깊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를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정통성 있는 뿌리 정당과 뜻을 달리하는 분이 있으면 그 선택하는 것은 자유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윤석 대표가 별도 뭐 창당 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때 그 일각에서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이렇게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관한 언급을 좀 했거든요.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저도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둘의 어떤 두 분의 연대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두 분 사이 깊은 관계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라는 분하고는 작년에 그분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이여서 네. 이준석 뭐 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승민 의원이라고 유지한지는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들리는 말로는 두 분 사이에 원래 같은 그 뭐 결을 가지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뭐 유승민 계라고 흔히 하나요? 뭐 그런 그룹하고 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게 사실이라고 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원래 결을 같이 했던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시너지, 보조가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창당에 나가지고요. 아니 그 그룹들 아시잖아요. 그 바른정당이요. 뭐 바른정당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다 망하고 다시 입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뿐 아니죠. 저기 무슨 국민의당인가요? 예, 그 당도 예, 예. 뭐 민생당도 떨어져 나가 창당했다가 다 망했고요. 국민의당인가 거기도 망했다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당 만들었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우리 당으로 입당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갈 만큼 가도 될 만큼 우리 당이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20% 지지율에서 40%로 끌어올릴 때 뭐 황무지에서 장미를 피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높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권에 대한 도전 의식도 계속 내비치고 계신 경우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지금 이 현재 미미한 지지율을 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아무한테나 가르치면 안 되는 비밀인데요. 저희한테만 알려주세요. 아, 또 여기서 무슨 비단 지문이라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숨겨놓은 비단 지문이시구나. 예. 그냥 그 뭐 이게 사람들은 다 말을 그렇게 해요. 다 내가 뭐 저기 리더가 되면 확실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하지. 아 내가 대표가 되어도 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다 그럴 거라고 하지만 그럼 뭘 가지고 검증하느냐? 아, 성과를 갖고 검증하는 거죠. 네. 예.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당이 어떻게 됐느냐? 가령 A라는 분이 뭐 당 대표를 해가지고 뭐 선거를 치른데 보니까 그 당 결국은 망했더라. 그런 다음에 그 당은 사라져 버렸고 다시 나중에 뭐 이제 다른 당으로 흡수돼 버렸더라. 그러면 그 리더십이 검증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제게 1년의 시간 후에 제가 그거 하겠다 40%를 올리겠다 했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다 설득합니다. 논란이 되고 뭐 삐죽삐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데요.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또 수용하고 그러면서 대선을 치렀단 말이죠. 그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아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이탈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그 문제 가지고서 혼란 이야기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당내 의견을 다 통합해 수렴해 가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원을 해야 된다. 대통령 따로, 우리 당 따로 그렇게 놀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되 당의 의지를 반영할 건 반영하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그 당을 성공시킨 정당. 그래서 대선도 이겼고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이겼던 사람. 검증된 사람이 김건희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그 여쭤보고 싶은 정치 하실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밌으세요? 사실 저는 이거 정치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요. 아, 진짜로요? 예, 그 판사하셨잖아요. 판사를 했는데 나중에 정치하려고 해서 사실은 변호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왔는데 왜 그래 됐냐. 저희 아버지가 1960년에 경상남도 도의원을 하셨거든요. 울산이 그때 경상남도였으니까. 근데 그 1961년에 5.16이 나면서 막 그냥 이게 그거 돼버렸어요. 해산돼버렸어요.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소속이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개벌을 같이 했던 그 민주당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 군사 정권 들어갔고 계속 이 군사 정권 반대 운동하는 그걸 보고 자랐고 늘 뛰들어오고 다니시고 그걸 보면서 살아면서 아버지가 이 나라가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정치가 바로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법학을 전공했고 그래도 판사를 갔다가 일찍 그만두고 변호사를 해서 나머지 돈 안 받고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들어왔는데요. 소명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선진화시켜보자. 아 그래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출된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계셨지만 존경받는 분이 별로 없다. 우리 정치 지도자는 왜 퇴임하고 나면 존경을 못 받느냐.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만둘까 힘들죠.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그만두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소명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것으로서 나는 내 소임을 다한 것이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불꽃을 태울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네. 오래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대학이 25년째 있는데 저도 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게 사명감 같더라고요. 네, 사명감 바로, 사명. 예,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정말 꿋꿋한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낫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 그죠? 같고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첫 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게요. 예, 이렇게 중요한 날에 중요한 네. 분을 모셨어요. 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 우리 이혜라 기자가 여러분들과 보다 눈높이도 잘하고 또 잘 이 쉽게 일을 풀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제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앞으로 더 뛰겠습니다. 그래요. 자,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명절 중간에도 저희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